네, 그러면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노동계, 지역 정당 등을 만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민주노총, 노동당 등을 만나서 선거연합정당의 취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힐 계획입니다. 정의당의 혁신 과제에 관해서 노회찬 재단, 진보정당 원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치권의 원칙과 노선이 불분명한 인물 중심의 제3지대 논의 속에서 정의당은 분명한 가치와 방법론을 가지고 시민들과 만나겠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도 이번 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일본과 한 목소리를 낸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목요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의 무거운 책임을 물은 당연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어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일본 외무장관은 이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류사 최악의 전쟁 범죄이자 반인륜적 범죄에 사죄는커녕 적반하장을 일삼는 일본 정부의 뻔뻔함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굴욕적 태도를 이어가는 우리 정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의 존엄을 말하면서도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은 쏙 빼놓은 월권 합의를 존중한다는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참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일본을 달래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냥 후쿠시마 오염수를 홍보한 탓에 국제적 망신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유달리 학교 폭력 가해자와 인연이 많은 정부라는 것을 알지만 폭력 가해자 편에 서서 옹호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유가족들을 향한 정부의 2차 가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일본 정부가 피해 배상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주최하는 3차 긴급행동이 어제 무교동 사거리에서 그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정의당과 당원들도 시민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대의 마음과 몸짓을 함께 했습니다. 가자지구 공보 당국은 가자지구에서 최소 14,85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점령군의 폭탄과 미사일에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 5천 명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포함하는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일시 교전 중단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액은 2013년 313만 달러에서 2023년 824만 달러로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이는 유엔이 제정한 무기거래 조약 ATT에 대한 위반입니다. ATT는 재래식 무기나 그 부품이 집단 살해, 인도주의에 관한 죄, 민간인에 대한 공격,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의 이전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는 앞에서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유엔 결의안에 기권하고, 막후에서는 이스라엘에 막대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한국 시민사회가 광범위한 반전 평화 요구를 모아 3차 긴급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 이스라엘 점령군은 인종 청소와 학살을 중단하라.
정부는 어제 울려 퍼진 이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